네, 안녕하세요. 네, 집하는 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교통 같은 경우는 7호선 종합, 부천 종합운동장 여기 도보 10분도 안 걸립니다. 역세권이고요.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가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보니까 또 학세권까지 같이 갇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기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저렴하고요. 기준층 같은 경우는 2억 중반대, 중후반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촬영하는 곳은 작지만 테라스가 있는 세대입니다. 3억 극초반대. 정확한 분양가는 유선상 제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3억 극초반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무입주금이 됩니다. 전액 대출되는 현장이고요. 14층 건물의 100세대 현장. 자수실 지하주차장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부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전실 현관 들어와 있습니다. 인가소등 스위치 뒤에 잘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실크 벽지 마감 처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발장 키 큰 장으로 총 3칸 가운데 거울까지 들어가 있어서 용마다 좀 편리할 것 같고요. 이 공간이 좀 입습니다. 신발장이 조금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사면도 중문 골드 프레임입니다. 안쪽 들어오실게요. 네, 지금 원미동 100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지금 거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실 소개해 드릴게요. 사이즈가 먼저 재봐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3400 나옵니다. 이사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소파 자리는 이쪽에 4인 소파 무난하게 나오고요. 현관과 같이 실크 벽지 마감 처리 잘 해놨고요. 바닥은 강화 마루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TV 아트홀 자리도 타일 마감 처리 잘 해놨고요. 베이지 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5인치, 95인치 TV 들어가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요건 삼성 거, 공기 순환기 기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주방 한번 가볼게요. 주방은 11자 주방인데요. 이게 이동식 아일랜드 식탁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치우셔도 되는데 이게 바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의자만 두시게 되면 2인에서 3인까지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식탁이 4인 식탁 정도 좀 큰 거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치우시고요. 여기다 식탁 자리 좀 좋은 거, 이쁜 거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배치가 공간이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요리하실 때는 상고 가스쿠터, 도시가스도 되고요. 전기쿠터도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싱크대도 넓고 깊게 잘 들어가 있고, 이쪽에 레인 선반까지 전자레인지, 밥솥 뜨는 공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방 한번 가보실게요.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도 3000 넘어가요. 여기도 사이즈가 괜찮더라고요. 안방 사이즈가 3150 나옵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 10자 반에서 11자 독박이장 짜셔도 되고요. 공간이 매우 큰 안방 사이즈였습니다. 자, 안방 욕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조금 아담하고 작지만 그래도 바쁘실 때는 샤워도 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간단하게 세면할 수 있는 공간, 부부 욕실이었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중간방인데요. 두 번째 중간방과 세 번째 방 사이즈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가 보시게 되면은 사이즈가 2000이 넘어가는데요. 2400, 2900입니다. 그래서 성인분 쓰기엔 조금 장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린 자녀분 초등학교 있다 보니까 어린 자녀분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드레스룸부터 해도 되는데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아까 제가 소개 못 보여드렸던 테라스와도 연결되어 있는 환기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요.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방은 다용도실이랑 연결되어 있는 방인데 사이즈 방금 보셨던 방이랑 비슷합니다. 2500, 2300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안쪽은 실외기,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는 보일러실입니다. 아, 이제 메인 욕실 가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수전 잘 들어가 있고요. 코너 선반까지 잘 들어가 있고 깨끗하게 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밝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메인 욕실이었고요. 수건장까지 거울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네요. 자, 테라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테라스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테라스인데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억해 주세요. 3억 극초반이에요. 정말 극초반입니다. 3억대로 정말 가까운 금액대이고요. 4인 정도 충분하게 테이블 바베큐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4인 정도, 많게는 6인까지도 충분히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가격 대비에 그 테라스가 요 정도 사이즈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3억 극초반 때 기억해 주시고, 아까 방 쪽에 보이는 이 공간까지 있어서 잔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부피가 있는 짐들은 이쪽에서 좀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천시
원미동에 있는 테라스 현장이었고요. 7호선 종합운동장역 기억해 주시고 도보 10분 이내에 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도보 5분 거리도 가능하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 5분 거리 위치에 있습니다. 100세대 현장, 자소식 지하주차장 있는 현장, 3억 급초반대 테라스 현장 한번 실전 봐보시고요. 조금 더 나은 3억 중반대, 3억 후반대 테라스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둘러보세요. 네, 다음에 또 좋은 현장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